서울 고구마를 먹으면서. 짠! 오늘의 메뉴. 네, 오늘의 메뉴. 해남에서 만든 반식 꿀고구마. 아, 여기는 꿀이 붙어 있네요. 꿀. 여기는 꿀이 붙어 있고, 여기는 꿀이 없네요. 사실 고구마가 2,000원짜리 그냥 생으로 사서 삶아 먹는 게 가장 경제적이죠. 그죠? 그치만 이렇게 말린 아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맛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비만 체질인 사람, 그리고 관리를 조금만 덜하면 살이 쉽게 찌는 정말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들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예의상 한 번쯤은 봐준다는 그런, 보기에도 막 탱탱하죠. 그리고 이게 의외로 내용물이 생각보다 꽤, 한번 먹어볼까요? 요즘 제가 거의 매일 사먹네요. 참고로 이 텀블러는요, 카페 파스코치. 정말 그 달콤한 말과 주댕이 시발림으로 제게서 이제 모든 전 재산을 빼앗아간 75년생 박영. 네, 저한테 돈을 다 갚지 않아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제가 다 들고 왔어요. 해남 반식 꿀 고구마를 먹으면서.